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 하원은 25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가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봉쇄 등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7월 25일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통합법안을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전 세계에서 북한인 노예노동과 연루된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도 북한은 국가인 척하는 강제 수용소라고 비난하면서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고 북한의 고객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상대, 은행, 선박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통합법안은 8월 중 상원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내년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국방부 자료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2020년은 돼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2년이나 앞당긴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북한에 이르면 내년 중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ICBM 개발 예상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은 지난 4일 ICBM 시험 발사 결과와 한국 정보당국의 수정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미 정부 관계자는 내년쯤 북한이 ICBM을 시험용 제품이 아니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김정은이 미 본토에 들이운 위협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바꾸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핵 비확산 선임국장은 북한이 그 무기를 갖게 될 때 우리가 결정하고 경고할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북한 ICBM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지난 4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분명한 성공은 북한의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속하는 걱정스러운 진척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까지 남은 대기권 재진입,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적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실험에 계속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란 미사일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열과 진동을 견디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성 14형이 높은 고도와 먼 거리에 도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추가 실험은 초고층 대기를 통과해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탄두가 상하지 않고 견디는 기술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은 ICBM을 개발하지 못할 것, 북핵 해결 내기 해도 좋다,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 등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4일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준비가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 옵션을 채택하기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외교, 경제적 옵션을 통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어떻게 하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하은쌤입니다. 지난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4주년이 되는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한국에서는 평화를 얘기했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정전협정과 유엔군의 참전을 기리는 한국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며 세계인의 염원과는 달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북한이 세계의 압박과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위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하지만 한국민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참전 용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고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는 참전국 대표 인사말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지역 정세와 세계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수호와 6.25 참전 용사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태국의 91살 분차이 디타쿤 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국민 훈장 모란장을,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 협회 87살 시어슨 회장에게 국민 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분차이 예비역 소장은 6.25 당시 육군 중위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웠고 시어슨 회장도 캐나다 경보병 여단 소속 으로 가평 전투 등에서 싸운 참전 용사입니다. 한편 북한은 정전 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최후 승리를 위한 단결과 자립 정신을 갖자며 주민 결속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중앙 보고 대회를 열고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 통고 없이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영식 인민 무력상은 연설에서 적들이 핵 선제 타격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무슨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핵 선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지난 25일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교양 마당에서 열린 육해공군 결의대회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또는 전승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뉴욕타임즈가 24일 최근 북한을 다녀온 여행객들의 여행담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나는 왜 북한을 방문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억압적 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은둔의 나라라면서 그러나 소수의 여행객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을 다녀온 여행객들의 왜 방문했는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가져올 긍정,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민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레베카 하이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만경대 국제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한국에 있었고
당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경험이 평양행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레베카는 차량이 별로 없는 도로와 선전 입간판을 손으로 그리는 모습, 스타디움에 동원된 평양 시민들을 언급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초현실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캘리포니아의 마크 로빈스는 지난달 아내와 함께 나흘 일정으로 북한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 다음에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북한을 보고 싶었다면서 헬기를 타고 평양 상공을 돌아봤다. 상공에서 북한 수도를 본 것은 멋진 일이었다. 엄청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평양 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두 번이나 방북했던 시몬 박은 내가 본 것은 북한 당국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라면서 평양 과기대 건물 벽면에는 김정일 초상화와 조국의 다리를 굳건히 딛고 세계를 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결정했지만 북한을 다녀온 여행객들은 여행이 주는 긍정적 메시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레베카 하이는 일반 시민의 여행을 통해 국경을 여는 것은 최고의 연성 외교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로빈스는 바깥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식견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 방북을 해야 한다면서 여행은 현지 주민들에게도 서방인들과 그들의 패션, 기술, 대화를 경험할 기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해마다 북한을 방문하는 서양 관광객들의 수가 4천에서 4,5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6,000명을 기록한 후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미국과 영국은 물론 유럽, 호주, 캐나다와 아랍 지역까지 전 세계에서 북한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 26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대 다수인 95% 정도는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렐 대표는 중국인 북한 관광객 대다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로 당일치기 관광을 다녀온다면서 이들은 산업화 이전 중국의 옛날 모습을 그리워하며 북한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을 제외한 서양 관광객은 현재 연간 4천에서 4,500명 정도에 달한다면서 이는 지난 2012년 기록한 연간 6,000명에 비해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려여행사 서양인 고객의 20%는 미국과 영국 국적이며 나머지 80%는 북유럽과 서유럽, 호주, 캐나다 출신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 출신도 있습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북한을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 달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철수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부회장은 25일 평양에서 AFP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북한 관광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노동교와 15년형을 선고받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석방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의 영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인 아이작 스톤피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여행 금지 조치는 원비어 사망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날로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을 펼치듯 더 정교하게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카지노와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여러 조직으로 분화했으며 주로 해외 금융기관에 침투해 자금을 몰래 빼내는 기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군사정보를 훔치거나 상대 국가의 네트워크망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는 과거의 패턴과 비교해 더 대담해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타국의 금융기관에 침투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화
대화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이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지난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 사건에 연계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지난 5월 전 세계 약 150개국 30만 대가 넘는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의 배우로 북한 정찰 총국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연구원들은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이 이들 공격을 감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 랩이 라자루스 그룹을 추적한 결과 외국 금융기관 자금을 강탈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블루 노로프라는 하위 조직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보안원을 인용 라자루스와 연계된 또 다른 조직이 한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안다리엘이라는 해킹 그룹이 2013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의 금융망에 8번 침투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커들은 한국에 있는 ATM 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넣거나 은행 정보들을 빼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해커 집단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들을 대만이나 중국, 태국 등에 팔았다고 금융보안원은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군사 대화와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 제안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지난 26일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 통보 없이 핵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지금까지와는 현저하게 다른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 수입 봉쇄와 국제 금융망에서의 퇴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이 포함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도발과 협박으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